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께 롤드라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지만 이 롤드라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롤드라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롤드라이는 다른 드라이와 다르게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쉬운 방법을 가지고 왔고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그리고 10분 정도 연습을 하시면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예쁘게 머리를 만들 수 있으시니까 이 프로젝트에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드라이기와 롤만 있으면 되고요. 스프레이랑 왁스까지 있으시면은 손질하기 더 용이하실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핀셋이 있는데, 다이소에 가시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핀셋들이에요. 요게 꼭 있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머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가 자체적으로 파마가 되어 있고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 길이 말씀드릴 건데 요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덮는 머리는 지금 떨궜을 때 귀에 한 2cm 위에 있습니다. 안에 머리 베이스는 투블럭으로 가지고 있고요. 모질 자체가 좀 뉘어있는 머리라서 다운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운펌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핀셋을 활용해서 머리를 한번 펴볼 건데, 남자분들이 그 롤 드라이를 하실 때 왼손에 드라이기, 오른손에 롤, 이거 자체만으로도 많이 버거워하시고 진입장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많이 높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를 잡는 손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핀셋을 활용해서 지그재그로 앞머리를 따줍니다. 안에 있는 앞머리가 빠지게 되죠. 그 지그재그 따는 이유는 롤드라이를 했을 때 안에 있는 머리랑 덮는 머리랑 내려서 겹쳤을 때 경계지지 말라고 지그재그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따는 겁니다. 롤드라이를 활용해서 앞머리를 빗어볼게요. 한 손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 빗질만 해주세요. 그리고 롤을 뿌리에 얹고 손을 내려주세요. 오른손으로 빗질, 왼손으로 방향,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되면은 지금 50% 하신 거예요. 약한 열로 앞으로 굴려줄 건데요. 자, 지금 머리가 어느 정도 벌써 펴졌죠? 이게 눈썹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정확히 한 바퀴면은 될 거예요. 드라이기 잡고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렇게 붙으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고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손상이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바람은 30만 주고 70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앞머리를 핀 섹션에서 2cm 위로 나눠서 핀셋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시 위에 곱슬기가 나올 거예요. 빗에 대한 끝쪽을 활용해서 머리를 나눠도 괜찮아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지금 하는 거는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곱슬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뭉탱이로 잡아도 되나요? 하시는데 숙련자면 뭉탱이도 가능해요. 자, 그대로 두상을 따라가듯 천천히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곱슬을 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방향성도 안 잡히고 볼륨도 없죠. 그래서 안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 스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응용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머리통의 반을 나눠줍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반 머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크게 한번 잡아주세요. 앞머리를 빼고. 그리고 여기다가 롤을 넣고서 뿌리에다가 똑같이 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고서 포물선을 그리듯 앞쪽으로 내려놔주시면은 볼륨이 지금 이만큼 살아요. 볼륨을 살리는 거는 어렵지만 죽이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뭘 덮는 거야. 그러면은 방금 전과 또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부위에 볼륨을 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따라서 옆이 부족하면은 옆을 나눠서 그 부분에다가 꺼진 부분에 똑같이 들어서 90도로 빗질해 주시고, 그 90도 된 빗질 위에 뿌리에 롤을 얹고 내려주신 다음에 뿌리 열
둘, 셋. 이 상태에서 1, 2, 3.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듯 천천히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볼륨이 생겨요. 가운데 양쪽이 됐기 때문에 볼륨선이 만들어진 거고 이 볼륨이 생긴 층에다가 윗머리를 덮어주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좀 볼륨을 가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파생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앞머리를 들었을 때 지금 머리가 일로 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롤과 또 핸드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휘는 데 지금 이쪽이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로 휘었던 게 지금 여기 방향이 일로 이렇게 잡혔죠. 요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스타일링을 조금 더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세팅을 끝내놨어요. 그럼 이제 뒷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머리는 손가락으로 내 가마 위치가 어딘지 만져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가마가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아, 나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은 이 기점으로 3cm나 4cm 정도 아래를 머리를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요만큼만 잡아보세요. 4cm까지만. 그리고 나서 빗을 활용해서 뿌리에 롤을 넣고 머리를 내려주시고 이 머리 끝쪽을 잡아서 그냥 이 뒷면을 대세요. 이 상태에서 열을 주시면 돼요. 어디에? 롤에. 차가워질 때쯤에 천천히 뒤로 빼주시면은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제는 방향도 잡았고 볼륨도 줬으니까 여기에 세팅을 어떻게 주냐? 소량의 왁스랑 물을 뿌려가지고 손에다가 발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털듯이 전체적으로 왁스를 발라줍니다.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혀도 돼요. 수분감 있게. 그리고 손가락을 끝쪽을 털면서 살짝 웨트한 느낌으로 모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뒷머리를 롤드라이를 해놓고 나면은 이미 뽕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는 식으로 한 가닥 가져가서 아래쪽만 눌러주어도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댄디하고 살짝 파마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내놓고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르마를 내도 돼요. 어떻게? 살짝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곱슬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나름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자, 제가 스프레이를 이제 꺼내서 양념을 해줄 거예요. 다만 앞머리는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포인트로 손바닥에, 이 손가락에 스프레이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남아있는 느낌으로 끝쪽을 한번 더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롤드라이 기초 공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10분만 투자하시면은 2주가 지났을 때 저랑 똑같은 머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 좀 어려웠던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저도 좀 보고서 피드백을 받고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가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